소득세만큼이나 관심 있는 게 또 증여세일 거예요. 한꺼번에 이제 목돈을 증여하는 거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를 정기유기금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냐면 매달 증여를 하게 되면은 매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미리 정기유기금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할인되는 절세 효과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요. 미성년자에게 매달 18만 9천 원씩 증여를 10년간 하신다고 하실 때요. 그 총액에 대해서는 2,2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기유기금으로 확 할인을 해가지고 미리 증여를 하시게 되면 1,999만 원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숫자인데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유기금으로 신청하실 때는요. 증여로 하실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데 2,268만 원을 일시금으로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26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예를 미성년 자녀로 들어주셨는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고요. 월 47만 원씩 매년 똑같이 매월 증여를 10년간 할 경우에는요. 4,955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 돼서 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5천만 원의 숫자가 중요한데요. 성년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 일시에 증여할 경우에는 5,640만 원입니다. 그럼 5천만 원을 공제되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62만 원 증여세가 낼 수 있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꼭 알아야 할 점, OX 퀴즈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김혜리 전문가께서 내주시겠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우선은요, 동일한 상속주택 10억 원짜리 받았을 때 상속인들의 구성에 따라서 상속세가 나오거나 안 나올 수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아도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다. OX 뭘까요? 아니, 저는 이게 X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세를 미리 정해놓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에 따라서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지인이 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봐서라도 이거는 안 X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자녀만 있느냐, 자녀 포함 또 다른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이 있느냐, 이 차이일 것이 경험상. 정답 궁금한데요. 정답은 아쉽게도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답은 5입니다. 그래서 5예요? 5.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몰랐어요. 여기 오래 했는데 왜 틀렸어? 정답은 5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을 상속받아도 우리 집의 상속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5억 원 공제되고요. 자녀 일괄 공제 5억 원 돼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10년 동안 성년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재성 아나운서가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10년 안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으로 보냐, 하나로 보냐, 요거 같은데. 부부는 일심동체 아닌가요? X. 아, X다. 저는 이게 5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재성 씨가 받은 만큼 세금 좀 내는 게 제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X인데 부부가 일심동체이긴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각각 공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안 내고 싶어요. 정답 뭘까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5입니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경우는요, 동일인이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요. 증여세에서는 부부가 동일인에 해당됩니다.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번에 증여를 받았더라도 10년 이내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 재산가액을 합해서 계산을 하고요. 아버지의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어머니한테
5천만 원 받고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았을 경우 총 금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 외에도 또 동일 인물로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동일. 맞습니다.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가 동일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고요. 배우자 관계에 있는 직계 존속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직계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 장인과 장모의 경우에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더라도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